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309명 작가들의 1000점 넘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어떤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이 수많은 공예 작품들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과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안정원 기자와 함께 둘러보시죠. 네,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한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본 전시실입니다. 본 전시는 노동과 생명, 그리고 언어와 아카이브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. 본 전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세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벨기에 작가 피에테 스톡만의 60년 작품 세계가 담긴 도자 공예입니다. 도자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소재와 기술 세 가지를 꼽자면 바로 백자와 코발트색, 그리고 주입 성형인데요. 스톡만은 이 세 가지를 정교하게 구현하는 작가로 유명합니다. 작가가 맑고 깨끗한 백자에 코발트 빛깔들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이곳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업사이클 전시장입니다. 우리말로는 새활용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들을 새롭게 재탄생해서 환경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. 오래된 재고나 또 남은 자투리 섬유를 활용해 만든 아름다운 공예품을 볼 수 있고요. 옷이나 카페처럼 실용성을 높인 업사이클 브랜드와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곳은 인도네시아 작가 무리아나의 심연 속으로입니다. 정말 알록달록 예쁜 색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멋진 공간입니다. 만 마리의 물고기, 그리고 산호초와 같이 이곳에 구현된 것들은 모두 손뜨개질로 만든 작품입니다. 작가는 항상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면서 공생공락을 실천했는데요. 이번에는 청주대 공예학과 학생들이 설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.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소리를 들으면서 공예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. 바로 옆 공간에 있는 한성재 작가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바닷속 소리를 들으시면 이곳의 작품을 보다 심도 깊게, 그리고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청주 공예 비엔날레 현장에서 CJB 안정원입니다.